저는 이 길을 정말 좋아하는데요. 와, 이거 밤에 정말 멋있거든요. 나중에 밤에 와서 또 찍어볼게요. 밀라노에서 아침 일찍 출발한 덕에 사르데냐에 오전 11시 반쯤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여유 있게 도시를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죠. 엄청 커. 이거 하나씩? 아니요, 반 개씩이요. 네. 욕심 부리면 안 돼요. 이거 네. 우리가 원하는 우리 어릴 때 먹던 캐러멜 같은데. 아. 이것도 반 개씩? 이빨 빠지는 거 아니에요? 안 빠져요. 말랑말랑 약간 불컹거려. 이거 먹을게 갈색. 넵. 가져볼까요? 하나, 예, 네, 하나예요. 나눠 먹어요. 나눠 먹어요. 네. 예쁜 거 사고 싶네. 아, 욕심 부리면 안 되겠구만. 네.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? 어? 얼마가 나올까? 얼마 나올까 볼까요? 네, 여러분. 3유로 나왔어요, 3유로. 제가 답이 없어요. 돈 주세요. 돈 주세요. 젤라또 먹으려고 했는데 젤라또 대신. 네. 네, 카라멜레 데이 그라티. 그라치. 그 인생에 una parola sarda. Ai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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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la, ella ai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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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먹어볼까요? 나 요거부터 먹어보고 싶어. 물캉, 물캉. 딸기같이 생긴. 요거 메링가예요. 약간 생크림 같은 거 구워서 만드는 이탈리아 과자인데 프랑스에도 있는 거고요. 메링가. 먹어볼게요. 마시멜로. 맛있어요. 완전 쫄깃쫄깃해. 반만 나눠 먹기로 했으니까 좀만 더 먹어. 좀만 더 먹을까? 원래 그렇게 단 음식을 좋아하진 않지만 날씨가 더운 곳이어서 그런지 당 충전이 필요했습니다.
사실 낮 시간에는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모두가 해변에 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도시는 좀 조용한 편입니다. 코랄로 만든 모든 장신구, 목걸이, 팔찌, 뭐 귀걸이 다 코랄로 만든. 사르디냐니까 이 코랄로 만든 게 되게 많더라고요. 엄청 많아요 이런 가게들이. 와, 나는 이 코랄로 만든 등이 진짜 코랄인가? 그런 거지? 등이 진짜 멋있네.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. 그리고 여기 봐봐,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항아리라고? 집에다 두면은 진짜 이런 게 바로 인테리어 아니겠어요? 내가 그려서 만들고 싶다. 태양이 너무 뜨거워 일단 집에 들어갑니다. 사르데냐까지 와가지고 오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서 비상식량으로 가져온 라면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. 어쩔 수 없는 한국인입니다. 수박 너무 예쁘죠? 말이 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기로 이동하는 전기마차입니다.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벌써 첫째 날이 다 갔습니다. 해가 졌네요. 둘째 날을 준비하려고 합니다. 둘째 날에는 더 재밌는 일들과 모험들로 가득한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. 차오!